하지 마시고 취소. 네. 지금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사람을 한 번. 그래서 들어와야 될 사람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 야 빨리 들어와. 야 빨리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 그래서 들어와야 될 사람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 야 빨리 들어와. 야 빨리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이제 채팅을 하셨어요? 네, 청태에 계세요. 대기실에 한 분 계시죠? 네. 네, 거기서 수락을 한번 해. 일단은 학생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일단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게 제일 불편한 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하려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직접 수업이 되지 않고 간접 수업이 된다라는 게 좀 불편한 점인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뭐 링크를 달아서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소통이 잘 되지 않고 그런 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아쉬우면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정을 해서 그 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분 이게 뭐 조라고 하죠. 조 1조, 2조, 3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 가장 강력한 기능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요금 및 가격 책정이라고 있어요. 요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2020년에 코로나19로 많은 활동에 제약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런 주민센터에서 활동하시는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님들은 더더욱 이런 생계에 많은 위험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하는 법을 사실 알지 못하시니까 이런 것을 시도해보길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기술이거나 많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면 좀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고요. 사실 처음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있었던 다른 프로그램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진행할 수 없으니까 사업을 변경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분 아까 말씀드렸죠? 40분 제한이 있어요. 40분 제한이 있어요. 40분 되면 자동으로 회실이 딱! 많이 많이 도움 됐어요. 제가 사실 이 PPT는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그 동영상하고 그 PPT 어떻게 사진이 될 수 있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아 원래 제가 기술 없는 게 아니고 컴퓨터 문제 있구나. 프로그램 문제 있군요. 그래서 위로 좀 됐어요. 일단 오늘은 줌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그래도 링크 보내주는 것보단 줌이 화상으로 하니까 조금 더 대면하는 느낌이 조금 더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가 있어서 이런 걸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참여에 많은 걸 배우고 또 느끼었습니다. 하는 거니까 PC로 하셔야 되는데 되신 분들은 Z55MUS 이렇게